안녕하세요. 머리 쉽게 알려주는 이지입니다. 오늘은 짧은 머리에서 포마드 스타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포마드 스타일 하면 뭔가 2대8로 쩍 갈라진 느낌의 포마드가 생각나서 시도하기 부담스럽거나 막상 했을 때 나이 들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포마드 느낌은 살리면서 느끼하지 않고 캐주얼한 느낌의 이런 포마드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가르마를 나누지 마시고 저는 한 6대4 정도로 할 생각이어서 머릿속으로 이 정도에다 하겠다 생각해놓고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잡고 앞으로 밀어서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,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세워주세요. 그럼 이렇게 가르마 없이 앞부분 머리가 올라가게 돼요. 이 상태에서 윗머리를 이렇게 구겨서 질감을 살려줄 건데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바람을 넣어주고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.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저처럼 직목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주먹으로 아무리 구겨도 금방 풀려버리거나 컬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스프레이를 뿌려준 후에 바로 머리를 한번 구겨주세요. 스프레이가 굳기 전에 머리를 바로바로 구겨주셔야 돼요. 아까보다 훨씬 더 질감이 잘 살아나죠. 그런 다음에 뒷머리 부분도 똑같이 살짝 뿌려준 다음에 구겨주시면 돼요. 이 앞머리 부분에만 포인트를 조금 더 주고 싶을 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 있는 머리카락을 잡고 드라이기를 반대 방향으로 쐬서 이쪽 방향으로 가 있는 머리를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꺾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.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어주신 다음에 제품을 발라줄게요. 새끼손가락 정도만큼 떠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위주로 발라주세요.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 속에 넣고 털어주세요. 이렇게 뒷머리도 꼼꼼하게, 옆머리도. 그 다음에 이렇게 구겨주면서 해주세요. 이 M자 이마가 있으신 분들은 5대5에 가깝게 가르마를 해주셔야지 M자 부분에 커버할 머리가 생기게 돼요. 여기서 살짝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면 가르마를 살짝만 나눠주세요. 이 가르마 부분을 벌려주면 벌려줄수록 좀 더 그 포마드스러운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해주시면서 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주고 싶으면 손가락에 좀 덜어서 비벼주시고 끝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뭉쳐주시면 돼요. 이제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려주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줄게요. 스타일링한 걸 한번 요약해드리면 먼저 가르마를 나누지 않고 앞부분을 밀어주면서 앞머리를 올려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머리를 구겨주면서 질감을 살려주시고 앞부분만 살짝 역방향으로 꺾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로 뿌려주신 후에 드라이기로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주시면 이런 캐주얼한 느낌의 포마드 스타일이 완성되게 돼요. 오늘 스타일링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영상에 댓글을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